안녕하십니까, 박스 주인입니다. 메르 아바살라말로 오늘부터 함자 영상입니다. 오늘 같이 드릴 곡은요, 오랜만에 한유아님 노래 가지고 왔습니다. 한유아님 좋아하고 기타도 좋아하셔가지고 우연치 않게 이 영상을 찾으신 분들은요, 박스 주인, 네, 제 채널인 박스 주인입니다. 박스 주인 한유아 검색하시면 영상 촐락에 많이 나올 거니까, 사실 촐락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검색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강좌 드릴 곡은요, 한유아님의 링링링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링과 링 사이에 가란 단어 붙여보세요. 링가링가링.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반지반지반지라는 노래를 강좌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오늘 이게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핑크를 먼저 잡아요. 그리고 바닥에다가 던지세요. 요런 태기로다가 배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복되게 연주할 수 있게 제가 최대한 만들어 왔고요, 원곡과 최대한 유사하게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느낌 살짝 보여드릴 테니까요, 칠지 말지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셋, 넷, 어! 이 한유아님의 링링링 좋아하시는 분들 벌써 완마하셨을 거란 말이죠. 요거 강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링크로 확인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코드 나와 있습니다. 코드만 드렸을 거예요. 왜? 송폼이 필요 없습니다. 왜? 요것만 졸라게 반복하고 있으면, 요것만 칠 줄 알면 노래 끝나 있는 그런 연주군요. 사실 중간에 뭔가 다른 게 살짝 있긴 한데, 그것만 알려드리면 됩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부터 볼게요. 우리 1, 2번 줄의 세 번째 프렛, 3, 4번 손가락 이용해서 여기 누를 건데요, 요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페달 노트라고 하지만 알아두실 필요 없고요. 아무튼 C코드 요렇게 잡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은요, 5, 3, 1이라고 제가 드렸어요. 근데 이따가 4번 줄이 잠깐 나올 거예요. 이따가 들어보시죠. 메인은 아무튼 5, 3, 1입니다. 다음 코드. 다음 코드는요, D코드인데요. 요렇게 잡아주실 거예요. 세 개만 잡으시면 돼요. 오른손은 4, 3, 1 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코드만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코드는요, 요렇게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얘도 5, 3, 1 칠 겁니다. 3, 1번 줄이 많이 쳐지죠? 왜냐면 1, 2번 줄이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요, 요렇게. 그래서 이마이너 이렇게 잡아줬는데, 얘는요, 4번 줄 안 치는데 잡고 계실 거예요. 이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셨을 때, 요 코드랑 요 코드의 파란색 점이 있었습니다. 이 파란색 점은 뭐냐면요, 약간 옵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였어요. 갑자기 코드 잡고 있다가 띠띠 떨어지는 것들, 아니면은, 이렇게 뚜뚜 올라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짚고 넘어갈 것들을 코드표 하나 또 드리기 전에 그냥 파란색으로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요렇게 이따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노래의 코드 진행은 제가 코드 4개 드린 순서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왔는데 제가 살짝만 변경하고 다듬었습니다. 자, 먼저 두바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바퀴에 상당히 유사해요.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첫 번째 바퀴는요, 어떻게 되실 거냐면요, 자, 이제 코드 이렇게 잡고요, 제가 줄번호 입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초 뒤로 가기 졸라게 누르셔가지고 확실하게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 3, 1 먼저 쳐주실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퍼커션 쳐요. 그 다음에 5번 줄, 3번 줄, 2, 1번 줄 동시에 땅 치시고 퍼커션 다시 쳐주실 거예요. 그래서 5, 3, 1 퍼커시브, 5, 3, 1 퍼커시브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C코드입니다. 이해하셨죠? 다음 D코드로 바꿔주세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칠 거면, 4번 줄 치고 3, 1번 줄 땅 친 다음에 퍼커시브, 그 다음에 4, 3, 1 다시 탁 친 다음에 마지막에 1번 줄만 치실 건데요, 여기 파란색 부분 있죠? 여기서 2번 손가락 놀고 있던 거를 1번 줄 여기 바꿔주시면서 1번 줄 땅 치실 거예요. 미리 이렇게 잡고 계셔도 돼요. 새끼손가락만 떼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4번 줄, 3, 1번 줄, 퍼커시브, 그 다음에 4, 3, 1 동시에 땅 치고, 그 다음에 하셔서 파란색 하신 다음에 1번 줄만 띵 치시고 다시 퍼커시브 쳐주시는 거예요. 이어서 보면은 요렇게 쳐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저 C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5, 3, 1 퍼커시브, 5, 3, 1 퍼커시브, 4, 3, 1 퍼커시브, 4, 3, 1 1번 줄, 그쵸? 마지막 1번 줄만 파란색으로 눌러주셔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잡아주시고 아까 C에서 똑같이 하실 거예요. 5, 3, 1 퍼커시브, 5, 3, 1 퍼커시브. 오른손은 똑같아요. 그래서 왼손만 코드만 바뀌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쵸? 자, 다음이 중요합니다. 4번 줄 치지 않아도 이렇게 잡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D에 했던 거, 두 번째 코드 했던 거 있죠? D코드. 그거랑 느낌이 비슷합니다. 자, 잡아주시고요. 6번 줄 치고 3, 1번 줄 치고 하고 퍼커시브. 그쵸? 그래서 베이스만 4번 줄에서 6번 줄로 바뀐 겁니다. 코드가 바뀌었을 때 당연히 바뀌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6번 줄 치고 3, 1번 줄 치고 퍼커시브, 그 다음에 손모양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6, 3, 1 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1번 줄만 칠 때 또 손, 또 여기 새끼손가락 추가하셔가지고 다시 누르시고, 그래서 다시 천천히 해보면
6, 3일 하고 퍼커시브, 그 다음에 포도 이렇게 파란색 부분 누르신 다음에 2번 손가락 눌렀죠? 그 다음에 6, 3일 전체, 그 다음에 새끼 손가락 다시 누르신 다음에 1번 줄. 이 셈은 6, 3일 퍼커시브, 6, 3일 그 다음에 1번 줄 하고 퍼커시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0초 뒤로 가게 졸라게 누르시면은 아 뭔가 유사한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 바퀴 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처음부터 C부터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줄 말씀드리면서 갈게요. 3, 4, 5, 3, 1 퍼커시브, 5, 3, 1 퍼커시브, 그쵸? 그 다음 코드 바꾼 다음에 4, 3, 1 퍼커시브, 4, 3, 1 1번 줄만 한 대 코드 바뀌고 파란색 누르고, 그쵸?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시고 5, 3, 1 퍼커시브, 5, 3, 1 퍼커시브. 그래서 1번 손가락만 이렇게 하나 내려가면 되겠죠? 그래서 6, 3, 1 치고 퍼커시브, 그 다음에 손가락 파란색 눌러주신 다음에 6, 3, 1, 그 다음에 1번 줄만 하고 퍼커시브입니다. 말 안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까지가 한 바퀴입니다. 자, 두 번째 바퀴 있으니까 뭔가 또 새로운 게 있으실 것 같지만요, 새로운 거 없어요. 앞에 C만 바꿔줄 겁니다. 그 C를 어떻게 바꾸냐면요, 아까 C는요 5, 3, 1 치고 5, 3, 1 쳐잖아요. 그쵸? 친다는 거 포커시브입니다. 그래서 5, 3, 1 이렇게 안 하고요, 5 친다음에 4번 줄 칠 거예요. 4번 줄, 그쵸? 그래서 얘도 4번 줄 안 치는데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치면 4번 줄 이런 거 만들 거예요. 요거는 사실 너무 힘드시면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방금 알려드린 한 바퀴만 계속 반복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알려드릴게요. 자, 아까는 5, 3, 1 쳤는데 여기는 5번 줄에 4번 줄을 치고 해머링입니다. 4번 줄 개방을 친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망치질, 두 번째 프레스로 땅 때려주면 됩니다. 3번 줄만 4번 줄로 바꿔주고 1번 손가락만 분주하면 돼요. 그래서 5, 3, 1 퍼커시브, 그 다음에 5, 4번 줄, 그 다음에 2,1번 줄 퍼커시브입니다. 그쵸? 여기 보시면은요 3번 줄에서 4번 줄만 바뀐 겁니다. 요것만 캐치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이 치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바퀴랑 두 번째 바퀴 차이는 앞에 C만 다르다 요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줄번호 말씀 안 드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C만 좀 다르게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셋, 넷. 그쵸? 됩니다. 요렇게 두 바퀴만요 계속 무한 반복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막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 제가 이거를 막 연주할 때 치지는 않을 건데요, 그래도 알려드리면은 아까 요렇게 잡은 상태 있죠. 여기서 6번 줄, 4번 줄, 3번 줄 치신 다음에 1, 2번 줄 동시에 쳐요. 친과 동시에 두 칸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면 돼요. 요렇게. 그래서 오른손 친 줄번호는 6번 줄, 4번 줄, 3번 줄, 2번 줄, 다시 2번 줄 또 말 안 하고 치면 뭐 요렇게 요렇게 치시는 건데요, 요거는 추가하실 분들은 추가하시면 될 것 같지만 저는 치지 않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두 바퀴만 계속 돌고 계세요. 그쵸? 돌고 계시다 보면 중간에 요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조용해지는 부분입니다. 이따 노래 틀고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 정말 쉽습니다. 코드만 잡으시고 그대로 줄번호만 신경 쓰면 돼요. 잡으시고 5, 3, 2, 그쵸? 다음 코드는 4, 3, 1 칠 건데요, 중요한 거 4, 3, 2, 1,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4, 3, 2, 1, 1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다음 비만 똑같아요. 5, 3, 2, 1. 자, 다음 중요한데, 다음은 원래 6번 쳤는데 여기만 4번 줄 쳐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1번 손가락 그냥 잡고 계시라 그랬죠? 왜? 여기서 써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는 파란색부터 잡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4, 3, 2, 1번 줄 치고 또 1번 칠 때 새끼손가락 추가하시면 됩니다. 아까 뒤에서는 딴딴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딴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말 안 하고 해볼게요. 3, 4, 5, 3, 4. 말할게요. 5, 3, 2, 1. 그쵸? 4, 3, 2, 1. 1. 그쵸? 그 다음에 5, 3, 2, 1. 그쵸? 그 다음에 4, 3, 2, 1. 1. 요렇게.
쳐주시는 겁니다. 요게 한번 나와요. 아까 2분 한 30초 그쯤에 나올 건데요. 그거 나올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해하시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바퀴 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두 바퀴에서 두 번째 바퀴 해버링! 요거 안 되시는 분들은요, 한 바퀴만 계속 도시면 됩니다. 그것만 계속 도시면 되고, 중간에 막, 이런 거 있다고 했는데 알려는 드렸지만 저는 안 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두 바퀴 혹은 한 바퀴, 저는 두 바퀴 알려드렸지만 두 바퀴 못 하시는 분은 한 바퀴만 치시면 되겠죠? 그거를 무한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가 아니라 거의 마지막쯤이겠죠? 갑자기 조용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5, 3, 1, 이렇게 쳐주는 거. 한 바씩 딴딴딴딴 쳐주는 거 쳐주시고 이거 끝나면 또 이거 두 바퀴 알려드린 거 그거 또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치면요 우리 한유아님의 링링링 끝나 있습니다. 바로 노래 틀고 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가요. 나 나 두 번째 바퀴니까 그쵸? 세 번에 나오세요.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 영상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다가 안 되시는 거나 궁금한 거 생기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 뵙겠습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안구르시루스.